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연운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지금 오늘 핫픽스가 좀 있었는데 이번 요네가 시즌 4점을 넘어오면서 그 전에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되게 약해져서 왔었죠. 그래서 좀 많이는 안 쓰였는데, 그래서 아무튼 상향을 좀 크게 해줬어요, 다시. 그래서 아마 선봉대나 나무 정령을 좀 잘 잡지 않을까. 요네 덱을 한번 해볼게요. 아, 예, 블루 좋다. 결투가 쪽으로 할까? 네, 그냥 싹 다 팔고 지팡이로 먹을게요. 3원짜리로 일단 총검은 있어야 되고. 아, 이게 벌써 투템인데? 오, 총검이랑 블루 일단 됐어요. 벌써 이 결투가를 할 게 아니고, 네, 차라리 기감 쪽으로 이렇게 광신도 같이 보면서, 네, 이렇게 갈게요. 네, 템을 줘버리자 그냥. 지금 딜러랄 게 자르반밖에 없어서, 예, 네. 좀 넘겨줄 만한 거 있으면 바로 그냥 갈라줄 거예요. 일단은 지금 줄레가 없기 때문에, 예, 뭐 아칼리나 킹드 쪽으로 좀 어떻게 해가지고. 오케이, 4연패. 그냥 랩업을 쳐야겠다, 이기려면은. 예. 장갑까지 나와? 아, 예, 광신도 있었네. 광신도를 잘 안 써갖고 시즌 4점으로 오면서. 갈라서 블라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넘겨야겠다. 아이, 그냥 랩업 쳐. 기감이나 더 올려. 와, 여기도 세네. 지금 제가 몇 번 갈아타 했는데 일단 잘 안 붙긴 했어요, 지금. 예, 좀 중구난방으로 지금 상점이 좀 나오네요. 뭔가가 지금 방향이 지금 좀 애매해서. 우리 블라디가 잘 버티긴 하는데, 딜이 없어. 아, 이러면 영혼 킨드 쪽으로 지금 특가? 지금 광신도가 너무 약해서. 네, 영혼 받고. 아, 일단은 더 해야겠다. 지금 조합이 갈아탈 게 없어서. 와, 씨, 어떻게 이겨. 집니다. 야, 나 죽겠는데? 오케이, 네, 이렇게 하면 3템이거든요? 블루 총검에 수은 지금 국룰이죠? 일단 근본 3템. 아, 눈우선 받자. 일단 수은을 만들어 놓고 사야 돼, 내가 봤을 때. 그래야 내 사로, 네, 싸움꾼으로, 네, 사싸움꾼. 일단 옮겨줄게요, 누누. 블루 주자, 그냥. 마나통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얘도. 일단은 이제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원래 요네 덱은 고밸류 덱이라, 이렇게 지문 쓰면 안 돼요, 원래는. 그냥 안 풀려서 이렇게 된 건데, 예. 네. 그래, 이기면서 가야 되는 거, 원래는. 야, 죽겠다, 진짜. 아, 나무 정령 받자. 자르반을 빼고. 아, 랩업이 되네. 와, 2등이야? 깔끔하게 10연패 받고. 이제 한 판도 안 주면 되지. 그쵸? 이겼는데? 네, 항상 크립 전에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는. 스웨인? 자야까지? 어떻게 할까? 귀감은 다 나왔는데? 오코는 무조건이고, 일단 귀감이랑 사기감이 맞다. 영혼을 빼고 가엔 하나 해줄게요, 스웨인. 일단 오코는 나오면 써주는 게 좋고, 웬만하면.
마오카이 자리가 일단 비네요. 뭐 하나를 더 챙길 수가 있는데. 네, 저 누누 개 튼튼하죠. 그 2성 3코 2성이라 네, 저 5스테이지까지는 좀 버텨주지 않을까. 이런 케넨이 더 낫고 저 모르가나 넣어야겠다. 자, 흡수자까지 일단 조합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더 세질 건 없고. 아, 좋았다. 빠른 오른 좋다. 어? 라임? 랩업을 칠게요 그냥. 그래서 손댈 건 없고 조합을. 이온이냐 성배냐인데 그냥 성배로 가자. 와, 저 근본 케일. 저 시즌 3 때 케일이 저렇게 많이 갔었죠 템을. 고연포 수운에 그 구인수 저렇게. 바로 컷. 그냥 9렙까지 갈게요. 조합이 충분히 세기 때문에. 아니 오른 페어? 아, 뒤집게 나왔어. 이거 선봉대를 만들자. 저 오른 그냥 쓸 거라서. 그리고 이온이랑. 네, 좋습니다. 어이, 1등이네요. 저 내 오른인가? 아, 내 거네. 저 박스 배치라 다 맞죠 그냥. 그렇지, 먹어주고. 아, 저 풀피 됐네. 그렇지, 먹고. 아이고. 아, 뭐야, 저 삼성이야? 아니, 두 마리 아니었어? 룰루? 와씨, 저 뭐야. 와, 브랜드. 아, 저 일성이었구나. 에이, 랩업을 치고. 뭐야. 아, 이거 버프 주는 거. 캐넨 주지 뭐. 그렇지, 오른 세트로 올리자. 아, 맞다, 이 누누를 팔아야 돼. 빼도 되나? 예. 설마 죽진 않겠지? 설마? 아이고, 요네를 세트를 빼고. 자, 일단 됐어요. 이 모르가나를 어떻게 할까? 일단 필요 없는 거 좀 팔고. 그냥 사자 모르가나. 손지자 아끼는 자체가 좀 탈론을 안 써도 돼서. 야, 저 딜 왜 저래? 와, 진짜 딜은 약해졌다. 근본 3템을 줬는데도. 나 때는 이거 막 만씩 받았거든요? 일성도? 서풍이나 먹을게요. 이게 먹을 게 없네요. 요네 페어. 귀감을 좀 털까 이제. 그 사선지자를. 나무정령을 버리자. 모르가나 줄게요 버프. 이자 챙겨주고. 아, 결투가 저 케일덱. 그리고 요네가 킬은 잘래. 저 블루가 있어가지고. 아, 딜이 많이 약해졌네 그래도. 근데 맞긴 해. 지금은 좀 반각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자르반을 줄까? 아, 만났잖아 방금. 이렇게 반각. 핫픽스로 상향 먹었어요 반각. 괜찮은데? 아, 딜이 약해져서 피흡은 잘 안된다 확실히. 네, 절대 안 죽었을 텐데 원래는. 죽검이 나왔네. 이제 팔아도 될 것 같다. 아, 이걸로 선지자하고. 일단 아지를 넣자.
자, 오른 주자. 아지르 줄까, 아니야? 쟤 팔 거라서, 얘는. 예. 이제 유미만 먹으면 끝나요. 오케이. 죽었죠? 여기. 좋았다. 들어가시고요. 그렇지. 요네 붙었고요. 아, 블리츠. 아, 안 나오네. 어유. 네, 룰루를 띄우고 그냥 줄게요. 아지르. 오케이. 룰루 뜨죠. 이제 사신비만 맞추면 조합은 끝나거든요. 자, 아지르 자리에. 그렇지. 끊어주고. 오케이. 저 룰루 죽었죠? 라칸 하나 남았고. 아유, 저걸 피하네. 하지만. 네, 이겼죠. 그렇지. 나이스. 아이, 니코로 쓰자. 아이, 뭐야. 주검을 그냥 오른 주자. 다이애나 되겠네요. 그냥 녹지 뭐. 2성 찍으니까 1등이네 딜. 쌍서풍으로 가자. 아, 유미가 더 낫죠. 바꿔주고. 와, 씨, 몇 페어야 지금. 이쪽으로 먹으려면은. 네, 지금 서풍에 블리츠에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릴걸? 그냥. 예. 네, 진짜 초고밸류 덱이라서 이 정도 크면은 거의 끝났죠? 사실상. 오케이, 먹여주고. 그렇지. 베이가 끊고. 와, 저 룰루 진짜 안 죽네. 오케이, 끊었다. 어? 야, 잡을 수 있지? 아, 파쇄검. 그렇지. 아, 큰일 날 뻔했다. 와, 저 왜 이렇게 세? 아, 나 이 3위일체가 제일 좋더라. 그렇지. 아, 참. 아, 안 된다. 참. 그냥 쉔 주자. 자, 이제 더 세졌어요, 저는. 삼성 모르가나까지 있기 때문에. 아, 저 살살 녹는다. 그냥. 옥진살이신가? 상대가 안 되죠, 이제. 오딜감이 그냥. 와, 진짜 튼튼하다 룰루.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 니네. 아, 됐네. 진짜 미쳤다 룰루. 그렇지. 블루 나왔네. 오케이, 잤나? 모르가나 주자. 아유. 네, 좋습니다. 요네가 먹여주고, 일단. 오케이, 띄워주고요. 그냥 녹죠, 그냥. 범위가 좀 많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게. 아, 좋았다. 이겼죠. 룰루 죽고 있죠 지금. 자, 들어가자 이제. 모래도에 먹었다 이제. 그렇지.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네가 지금 핫픽스로 버프를 먹어가지고요, 반깍이. 네, 한번 해봤습니다.
근본 3템으로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